1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Hello, 10스토리 friends. It's t o m m teacher here. Today we're gonna read a very fun story.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또 읽을 거예요. 오늘의 동화책 타이틀은 제목은 Room for Pip 자, Room for Pip 음... Room은 방이란 뜻인데요 Pip을 위한 방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는 Room의 뜻은 자리 아니면 공간이에요 Pip을 위한 자리 Pip을 위한 공간 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Pip이랑 어, 피비 좋아하는 인형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피비 자야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피비는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는지 우리 한번 어, 알아볼게요. Alright, let's go, come on. 자, 피비는 과연 이 많은 인형 친구들이랑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는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is Pip? said mom. Where is Pip? said mom. 자, Pip 어디 있니? Pip은 어디에 있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Pip아 어디 있어? Pip has to go to bed. Pip은 잠을 자야 돼. 피바, 잠자야 돼. 잠자리 들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Pip has to go to bed. 아, 자야 할 시간이구나. 그런데, <laughs> 피비 얘기했어요. I am playing. said Pip. I am playing. 나는 놀고 있어요. 피비 <laughs> 말했어요. 신나게 놀고 있나 봐요. I have to play. 나는 놀아야 해요. 또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싫어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나는 놀아야 해요. I have to play. 나는 무엇을 해야 해요. I have to. 그러면은 씻어야 해요. 할 때는 I have to wash. 이러죠. 뭐를 해야 해요. I have to eat. 밥을 먹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I have to play. <laughs> 놀아야 해요. <laughs> 어, 어, 자야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Come here, Pip, said Dad. Come here, Pip, said Dad. Pip, 이리 와봐. Pip, 이리 오렴. 아빠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말씀하셨죠. It is time for bed. 자, 이젠, 잘 시간이야. 자러 갈 시간이야. 자, 아빠가, 이번엔 아빠도 얘기하죠? 근데, 핍좀 보세요. 핍이, 음, 자기 싫은데, 이런 표정이죠? 오케이. Pip sees dad's watch. Pip sees dad's watch. Pip은 아빠의 시계를 보았어요. 자, 아빠의 시계를 보네요. 지금 몇 시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체크하는 것 같아요. It is her bedtime. 아, 체크해 봤더니 정말로 잠을 잘 시간이네요. It is her bedtime. 그녀의 잘 시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It is her bedtime. 오케이. 자, 그래서 서서히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Pip looks at her bear. 자, 첫 문장. Pip looks at her bear. Pip looks at. Pip은 보았어요. 뭘 봤어요? At her bear. 자, Pip은 자기 곰돌이를 봤어요. Okay. 또, her lamb. 양을 봤어요. 또, her pig. 돼지도 봤어요. And, Her rabbit. 그리고 토끼도 봤어요. So, 자, complete sentenc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ip looks at her bear, her lamb, her pig, and her rabbit. 자, Pip은 지금 곰돌이랑, 양이랑, 돼지랑 토끼를 봤어요. 네. 바라보고 있, 있었어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she looks at her. 또 그녀는 tiger, Her lion and her monkey too. 자, 또 그녀는 호랑이랑 그녀의 호랑이, 또 그녀의 사자, 또 그녀의 원숭이도 봤어요. 자, 지금 한 명씩 다, 이제 한 마리씩 다 이제 보고 있죠. 자기 인형 친구들을. 어, 이 친구들도 다 이제, 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나 봐요. 그쵸? 그래서 팁은 말했어요. We have to go to bed. She said, We, 우리는 have to, 해야 해. 아까 배웠죠? I have to eat. I have to wash. I have to play.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해야 해. We have to go to bed. 어디로 가야 한대요? 어디로요? To bed. 침대로. 아, 우리는 가야 해. 침대로. 근데 여기서는 어, 이 표현은 우리는 자러 가야 해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We have to go to bed. 자, 정말로 이제 미,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we have to go to bed or i have to go to bed 할 때는 내가 지금 침대 침대로 향해 가야 돼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알아듣기는 외국 사람이 알아들 때는 어, 제가 지금 자러 가야 해요. 라고 알아들을 들을 거예요. Okay, so we have to go to bed," she said. 우리는 지금 자러 가야 해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Pip puts her bear on the blanket. Pip puts her 자 Pip은 puts her bear 자 Pip은 곰돌이를 어디다가 놓았대요? puts her 어디다 놓다. 그렇죠? Pip puts her bear on the blanket. 어디다 놓았어요? On the blanket. 자, blanket은 이불이죠? 이불 위에다가, 그렇죠? 이불 위에다가 그래서 자, 곰돌이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요, 곰돌이는 이불 위에 딱 이렇게 놓았어요. 오케이. 그다음 she puts her lamb on the pillow. 그리고 또 그녀는 put her lamb. 이번에는 lamb, 양이죠. 그녀의 양을 어디다 놓았어요? 어디다요? On the pillow. 자, pillow는 뭐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베개죠. 템스토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자, 베개 위에다가, 그렇죠? 베개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 그녀의 양은 베개 위에다가 베개 위에 잘 건가 봐요. 그렇죠? 자, 그다음은 She puts her pig with the lamb on the pillow. 자, she puts her pig. 이번에는 돼지를 놓았어요. 그녀의 돼지 her pig. 그녀의 돼지를 with the lamb. with 뭐랑 함께? 그렇죠? with는 함께란 뜻이죠. with the lamb. 아, 아까 양을, 어, 베개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양 옆에, 그 양과 함께, 그쵸? 아, 놓았대요. 그러면 양은 아까 베개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돼지도 베개 위에 올려놨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돼지를 그녀의 양과 함께 베개 위에 올려놓았어요. 란 뜻이에요. Good job. Okay. Next, she puts her rabbit on the bear's lap 자, 이번에는 she puts her rabbit 그녀는 그녀의 토끼, rabbit 그녀의 토끼를 놓았어요 어디다가요? On the bear's lap 곰돌이의 lap, 무릎 아, 곰돌이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곰돌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디 위에 올려놓았다고 그랬죠? Blanket 이불 위에 <gasps> 똑똑하네요, right? 그래서 토끼는 곰돌이는 이불 위고 on the blanket. 그리고 토끼는 on the bear, right? on the bear's lap. 곰돌이 무릎 위에. Good job. All right. Now next. Pip puts her tiger, her lion, and her monkey on the bed too. 자,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있겠죠? Pip puts her tiger. 자, Pip은 그녀의 호랑이와 her lion, 그녀의 사자와 and her monkey, 그리고 그녀의 원숭이도 on the bed too. 자,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 네. 다 침대 위에 올려놓았네요. 그림을 보니까 꽉 찼어요. 그쵸? 자, Mom looks at the bed. Mom looks at the bed. 무슨 뜻이죠? 엄마께서는 침대를 보았어요. 그쵸? 침대를 보았어요. 어, 피비 놓여 놓은 친구들을 이렇게 다 저기, 예쁘게 놓았죠?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Dad looks at the bed. 그리고 아빠께서 침대를 보셨어요. 아빠도 보셨어요. 오? 음, 그러고선,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where will you sleep in the bed? Where? 어디, will you? 과연 너는 sleep. 잔다, in the bed, 침대에. Said mom.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넌침대 어디서 잠을 잘 거니? 엄마께서 물을 샀어요. 왜, 왜죠? 왜냐면은, 피비 친구들 다 이렇게 침대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쵸? 렇넌 어, 과연 침대 어디서 잘 거니? 자, 그랬더니, Pip looks at the bed. 자, 이번에는 피비 침대를 봤어요. 그 다음에, Pip looks at Mom and Dad. 그 다음에는, Pip이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침대도 보고, 엄마, 아빠도 보고. 음, 뭔가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What will Pip do? 자, Pip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그랬더니 그림을 보세요. 아하! Pip sees what to do. Pip sees. Pip은 봤어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게 무슨 뜻이죠? Pip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Pip sees what to do. 이런 표현을 써요. Pip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I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것 같아요. 알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laughs> Pip puts her blanket on the floor. Pip puts her blanket. 자, 이불을 어디에다 놓았어요? On the floor. On the floor. 자, 이게 무슨 뜻이죠? Pip은 담요를, 이불을 바닥에 놓았어요. 아니면 바닥에 깔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어, 과연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she put s her pillow on the blanket. 자, 그러고 베개도 음, 이번에는 베개를 놓았어요. 베개를 어디다 놓았어요? on the blanket. 이불 위에다가 아, 그녀는 담요를 어, 아니, 담요 위에다가 베개를 놓았어요. 그렇죠? 자, 담요를 먼저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비계를 그 담요 위에다가 놓았어요. Alright. She puts her pillow on the blanket. Okay. 자, 과연 무엇을 하려고? 어? 그림 보세요. 어디에 누웠어요? 바닥에 누웠어요. 그쵸? Pip은 I will sleep here. 자, said Pip. 나는 I will 나는 무엇무엇을할 거예요. Sleep here 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잘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 바닥에서 잘 거예요. t 이 말했어요. <laughs> 그러고선 good night. 그래 잘 자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laughs> 참 너무 웃기네요. 너무 재밌고 웃긴 이야기였는데요. 피브는 어, 자기보다 친구들을 먼저 챙기는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조금은 엉뚱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텐 스토리 친구들도 자기보다 남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죠. Alright,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Until next time, goodbye.